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디 무슨 유적지 놀러 가서 함부로 파편 같은 거 슬쩍하면 안 된다. 네, 이런 걸알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허핑턴 포스트에서 한번 가져온 그 기사입니다. 근데 보니까, 한겨레 최현준 기자가 쓴 그거네요. 근데 보면, 폰페이에서 유물을 훔친 관광객이 저주에 걸렸다면서 유물을 반환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연일까요? 여러분. 폰페이가 그 유명한, 그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정도 전인가? 그죠? 그쯤에 화산재에 묻혔죠? 그렇죠? 예. 한번 볼까요? 제발 그것들을 가져가세요. 그것들은 불운을 가져옵니다. 이거 어떤 관광객이 지금. 뭘 슬쩍했나봐요. 그래서 15년 전, 그러니까 2005년이겠네, 그죠? 이탈리아 남부 고대 도시 폼페이에서 유물 파편을 슬쩍했던 한 캐나다 여성이 저주에 걸린 것 같다며 사과하고 유물을 반환했다. 아, 이거 암포라네요, 암포라, 그죠? 여러분, 암포라에서 와인 담당병이죠. 프레스코화도 있고, 그죠? 여기 프레스코화, 벽화, 그죠? 11일 영국 가디언 등 보도를 보면 캐나다에 사는 니콜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근 모자이크 타일 두 개와 암포라 항아리 등 도자기 일부 파편을 소포에 담아서 폼페이 한 여행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콜이 폼페이에 관광 갔다가 훔쳐갔던 고대 유물의 파편들이라고 하는데, 예. 36살이니까 15년 전이면 21살 때였네. 훔쳐갔네요, 그죠? 그래서 소포에는 니콜이 본인의 잘못을 고백하는 편지도 있었고요. 니콜은 20대 초반이던 2005년에 폼페이를 방문했고, 이때 몇몇 유물 파편을 훔쳤다고 하는데, 근데 니콜의 불운이 이어졌대요. 니콜은 저는 지금 36살인데 유방암에 두번 걸렸고, 재정적 문제도 겪고 있다면서, 나의 가족과 아이들에게 이런 저주가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어휴, 좀 힘들게 살아오셨네. 그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니콜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역사의 파편을 갖기를 원했지만 이 유물들은 파괴의 땅과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부정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 화산재에 묻혀서 멸망한 도시니까, 그죠? 그래서 니콜은 교훈을 얻었고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돌려줬다고 하네요. 그죠? 와,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죠? 화산재 때문에 이렇게, 그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그죠? 화산재. 화산재로 구멍이 뚫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데가 묻혀가지고, 그죠? 그 유해는 썩어 없어지니까. 구멍으로 생기잖아요? 그럼 그 구멍에다 석고를 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형태를 그대로 떠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니콜의 소포에는 또 다른 캐나다 커플이 보내는 돌멩이들도 담겼다. 이들 역시 폼페이에 왔다가 기념으로 돌멩이를 가져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끔찍하게 죽은 불쌍한 영혼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이것들을 가져갔다면서 반성하네, 그렇죠? 우리의 끔찍한 행동을 용서해달라. 그들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길 바란다. 적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방암 두번 걸리셨다고 그러고, 그죠? 재정 문제도 어렵다고 하니까 힘내셔서 좀, 그죠? 앞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와, 이거 봐. 얼굴 표정까지 보인다, 이건, 그죠? 두개골도 있네요. 무섭다. 그래서 서기 79년 화산 폭발로 온 도시가 폐허가 된 폼페이는 16세기가 되어서야 발굴되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관광지다. 그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유물을 훔치는 경우도 많지만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이런 유물을 따로 모아서 전시하는 박물관이 세워지게 됐다. 역시 여러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나쁜 짓을 하면, 그죠? 무슨 예를 들어서 유물을 훔치거나 했을 때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저주에 걸렸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서, 그죠? 엄청나게 기분도 안 좋고, 그죠? 이런 짓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렸을 때한 거니까, 그죠? 어렸을 때한 건데 그래도 이렇게 반환을 했으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이 여자 캐나다 여성 이분도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자, 오늘은 이런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